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경준입니다. 삼창 평로라에서 출시한 스페이스 조립 영상을 제가 언제 한번 찍었어요. 근데 너무 처음 찍다 보니까 허접해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삼창 평로라 스페이스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앞판 하나, 뒷판 하나, 그다음에 중판, 그리고 나머지 부품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안전판 하나, 요게 들어있는 박스가 총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로라는 별도입니다. 요 로라를 해서 이렇게 3개가 필요하고 요 필요한데, 그러면 요걸 이용을 해서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지만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그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얘 박스를 오픈하시면 자, 요런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박스에는 부품이 있어요. 부품을 이용하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시면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1번하고 6번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십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 대를 설치할 때 로라방 같은 데에서 설치하실 때는 이게 필수이기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품 박스를 열어보면 부품 박스에도 이렇게 번호가 2번, 7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조립 설명서가 스페이스 조립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번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꺼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립해야 될 거는 바로 요겁니다. 얘 롤러는 보조 롤러이기 때문에 보조 롤러는 좀 이따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보조 롤러는 별도로 보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요 홈, 이 홈을 갖다가 나사를 다 풀어서 프레임에 여기 요거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끼워서 하고 고정을 해주세요. 자, 요게 잘 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게 그러면 벤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인해서 잘 고정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판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무판을 앞판과 뒷판을 엎어놓으세요. 엎어놓으시면 얘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얘와 얘는 번호가 같아야 돼요. 얘가 6번이고 얘가 6번입니다. 같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요 엎어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 발을 끼우시면 됩니다. 발을 끼우시는데 요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너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렇게 있으면 얘를 돌려서 바닥에 수평을 잡고 그 다음에 얘를 고정하는 건 이 너트를 조여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발은 6개, 총 큰 발 4개와 작은 발 2개가 있어요. 보시면 예, 큰 발 4개, 얘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거는 가운데다 넣어주십시오. 가운데. 요 가운데, 여기다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넣어주시고, 요 큰 발은 양쪽 앞에 2개, 뒤에 2개입니다. 보시면 얘는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해서 발을 다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 좌우 합판을 붙였을 때 발은 세 번째로 하시고 요거 있습니다. 요거 볼트를 이용을 해서 5mm 육각렌치를 사용을 해서 양쪽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동봉되어 있는 렌치를 사용하시면 되고, 동봉된 렌치가 그거보다 자기가 쓰는 공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공구를 쓰시면 돼요. 공구를 이용을 해서 고정해 주십시오. 자, 좌우를 다 고정하셨다면 여기에다 이제 나무판을 엎을 겁니다. 상판을 덮을 건데 이 홈, 여기 홈을 잘 맞추셔서 살살 해서 덮어주세요. 자, 요렇게. 네, 딱 껴집니다. 그러면 3번 요걸로 위아래 조여주시면 돼요. 위아래 조여주시면 볼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볼트를 해서 볼트와 너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넣고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요 볼트와 반대편 볼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판을 먼저 덮어주세요. 중판을 덮어서 와이어가 걸리지 않게 해서 중판을 덮어주십니다. 요거 하고 그런 다음에 보조 롤러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볼트로 고정하는 거니까 요 볼트로 고정하면 됩니다. 요 형태로 요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전바를 설치할 건데요. 요것만 설치하면 끝입니다. 다 풀어주시고, 자, 풀어주시면 가운데 손잡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봉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얘를 여기 있는 볼트를, 밑에 있는 볼트를 2.5mm를 써서 완전히 꼽아주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얘를 갖다가 그냥 바닥까지 했을 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5mm 볼트를 갖다 이용을 해서 완전히 끝까지 해주신 후에 이 손잡이에도 보면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이 고정 볼트. 고정 볼트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쪽을 먼저 끼워주세요. 딱 끼워주시고 얘를 갖다가 돌려서 요 형태로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꾹 눌러서 그 다음에 얘 밑에 있는 볼트 3개를 갖다가 꽉 조여주세요. 어차피 근데 얘가 고정이 되고 나면 움직이진 않을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상단을 할 때는 밀착을 시킨 후에 볼트를 고정하시는 게 좋아요. 볼트를 고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짱짱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반대편도 마찬가지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항상 한 대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제 로라방을 할 때 그거를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조립 영상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로라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추가 영상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은 추가 영상으로 보시고 여기까지 삼창로라 스페이스 조립하는 영상을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고 조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